네, 안녕하세요. 단티입니다.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킹덤 컴, 네, 딜리버런스 그 알파 테스트가 이번에 막 시작을 했습니다. 예, 첫 번째 알파 테스트고요. 네, 그 아무래도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예,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비디오를 잠깐 예, 찍어보게 됐습니다. 일단 뭐이 게임에 대해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1인칭 오픈월드 게임이고요. 예, PC 그리고 엑스박스 1, 플레이스테이션 4로 발매되는 싱글 게임입니다. 뭐 나중에 뭐 코옵이라던가 뭐 다른 기타 멀티 요소가 추가될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뭐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될것 같고요. 뭐 게임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자면, 일단 게임 배경은 그 15세기 유럽을 배경으로 한 게임이라고 해요. 뭐그 시대 내에서 이제 이뤄지는 다양한 그런 전투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정치적인 음모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뭐 경험하고 예, 체험할 수 있는 뭐 게임을 만들 거라고 제작사에서는 말을 하고 있고요. 영화 그 브레이브하트라고 다들 아마 아실 텐데 예, 그 영화를 떠올리면은 좋을 거라고 예, 제작사 쪽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게임 자체는 좀그 리얼함을 추구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마법이라던가 뭐 어떤 뭐 괴물, 뭐 용이나 엘프 뭐 이런 종류 뭐 초현실적인 종류들은 뭐 전혀 등장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요. 좀 현실적인 긴장감 있는 1대1 전투라던가 대규모 전투, 뭐 공성전 네, 이런 것들로 그 게임을 풀어나가게 될 거라고 합니다. 그 이런 좀 리얼함을 지향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좀그좀 색다른 재미를 원하는 그 게이머들한테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. 뭐 기존 뭐 시벌리 미디블 워페어라던가 마운트 앤 블레이드 이런 게임을 즐겨한 사람들도 역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다만 제가 예측을 하건대 전투 방식을 좀 많이 기대하시는 분들은 조금 실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시벌리나 마운트 앤 블레이드처럼 뭐 왼쪽 오른쪽, 뭐 찌르기, 오버헤드,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섞어가면서 하는 공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뭐 아직 근데 전투 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온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정보가 더 나오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일단 그냥 제 추측일 뿐이에요. 네. 그리고 지금 이 알파 테스트 자체에는 그 전투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가봐야 좀 직접 체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게임 자체는 지금 2015년, 그러니까 내년 말쯤에 그 발매 예정인 상황이고요. 근데 다만 그 알파 테스트 자체도 몇달좀그 미뤄진 상황이라서 실제 발매도 좀더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아마도 2016년 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게임 전체 볼륨은 약 30시간 정도라고 해요. 근데 이게 이 30시간이 이제 액트 1 분량이거든요. 지금 그 킹덤 컴 딜리버런스 현재 판매 만들고 있는 게 액트 1이에요. 그러니까 나머지 액트 2, 액트 3까지 나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후로는 뭐 확장팩이나 뭐 그런 개념으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 현재 개발 중인 거는 볼륨은 약 30시간 네,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뭐 각종 퀘스트는 좀 일직선적인 그 선형적인 그런 플레이가 아니라 굉장히 그 비선형적인 플레이로
이제 유저가 원하는 대로,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풀어나갈 수 있도록 게임을 만들 거라고 합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제작사 쪽에서 이 킹덤 컴에 대해서 좀 계속 말을 하는 게 NPC의 이제 라이프 사이클인데요. 그 알파를 하면서 제가 계속 그 NPC들을 그 하나하나 좀 많이 따라다녀 봤어요. 아직 버그가 있어서 좀 어색한 부분들이 많기는 한데 좀 굉장히 패턴이 다양합니다. 그리고 좀그 연결고리가 있어요.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면 될것 같은데, 네, 뭐 어떤 요리를 하고 있으면 이제 그것들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갖다 주고, 뭐그 일을 하고 난 뒤에는 또 다른 할 일을 알아서 하고 가고, 또 나중에는 또 다시 집에 와서 잠을 자고, 아무튼 굉장히 좀 다양한 모습들을 알파임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나중에 정식 발매 때는 훨씬 더좀 다양한 패턴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, 그러면은 좀 굉장히 그 플레이하는 게임으로서는 좀 현실적인 느낌을 많이 좀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일단은 뭐 알파 테스트다 보니까 뭐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그 전투가 아직 없어서, 네, 아마 이두달 정도마다 좀 컨텐츠가 업데이트 될 거라고 하거든요. 예, 그래서 좀 계속 새로운 컨텐츠가 나올 때마다 제가 가장 빨리, 네, 그 많은 분들한테 좀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